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리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제가 요즘 이 조명에 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이와 관련돼서 이 백열전구, 형광등, 그리고 LED 램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거 세 개 다 써보신 분 이렇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아마 한 30살이나 아니면은 40살이 넘으신 분들은 세 개를 다 써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아마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은 LED랑 형광등은 좀 많이 봤지만 이 백열전구는 실제로 많이 못 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 기술이 점점 어떻게 발전하는지, 또 정확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일단 세 개 중에 무엇이 낫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백열전구보다는 형광등보다는 이 LED가 조금 더 낫다고 우측으로 가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각각 한 시대를 정확하게 풍미했고, 자, 그리고 각각의 매력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이 있는 조명 기술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백열 전구를 한번 볼게요. 백열 전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백열 전구가 가장 전통적이면서 오래된 그 전구의 유형입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품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걸 우리가 필라멘트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텅스텐으로 만들어진 이 필라멘트에 전기가 통하게 되면은 이 필라멘트가 고온으로 가열돼서, 자, 여기서 바로 이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전구에서는 따뜻하고 친숙한 빛이 아주 강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소비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자, 여기서 빛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여기서 열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율이 안 좋고 그리고 수명도 짧기 때문에 이 백열전구는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크게 대체되고 있게 되는 거죠. 이 처음에는 필라멘트라고 하는 재료가요, 지금은 텅스텐을 사용하는 것이 주된 재료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탄화 종이나 대나무, 면화 같은 그런 탄화 재료들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자, 그런데 이런 재료들이 왜 선택되었냐면은 고온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 이런 초기의 필라멘트는 효율적이지 않았고 수명도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시간이 너무 열악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디슨의 백열전구도, 자, 여기 사용된 이 필라멘트 재료가 흑연이었었고 수명은 한 13시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후로 조금씩 더 발전됐는데 한 19세기 정도에 그때는 이제 백금 같은 걸 사용했는데, 백금은 전기 전도도 우수해서 좋고 녹는 점도 높아서 좋았지만 비쌌기 때문에 좀 널리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이외의 재료들도 역시 이 가성비, 즉 비용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필라멘트의 개발에서의 돌파구가 바로 텅스텐의 발견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텅스텐은 녹는 점이 아주 높으면서 내구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필라멘트의 재료는 아주 완벽한 소재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게다가 와이어처럼 길게 이렇게 가늘게 쭉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연성 필라멘트 특성이 개발되면서 더 효율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그런 백열전구를 상업적으로 만드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됐죠. 백열전구가 동작하는 원리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베이스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베이스에서 전기를 쭉 받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 도입관으로 지나가게 돼서, 자, 여기 필라멘트를 지나가게 돼서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전기가 오게 됩니다. 두 개의 극성이 이 아래와 함께 여기 몸통으로 두 개의 전극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필라멘트가 상당히 저항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가열돼서요. 이 필라멘트가 뜨거워져서 가열되게 되면은 이제 빛나기 시작하게 되고요. 이 백열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만들어진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근데 가시광선에서 이때 방출하는 온도가 필라멘트가 약 2700도에서 3300도 정도의 큰 백색광이 방출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뜨거워서 말씀드렸다시피 빛의 효율도 중요한데 열로 너무 많이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죠. 어쨌든 필라멘트는 고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색상을 만들게 되고 또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런 빛은 뭐 빨강색, 그 다음에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마침내 가장 빛날 때에는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 수 있고 가장 익숙한 색은 흰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구를 켜거나 끌 때 발생하는 이런 고온 현상, 그리고 자, 냉각의 반복, 이런 일들이 이런 주기로 인해서 텅스텐에 있는 그 텅스텐 필라멘트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증발하게 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증발이에요. 그래서 이 증발하는 가루들이 이 백열전구의 한쪽으로 이렇게 쫙 묻게 돼서 백열전구 오래 사용하게 되면 좀 겉에가 검게 변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전구를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수명이 다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백열전구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은 좀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수명이 너무 좀 짧다는 거. 자,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좀 충격에 약합니다. 잘 흔들게 되면은 이 필라멘트가 그 진동에 의해서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진동이 많은 곳, 이런 곳에서는 백열전구가 가지는 단점들이 더 부각됐었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우리는 이제 형광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는 일자 이렇게 쭉 길게 되어 있는 형광등인데, 자, 이것도 형광등입니까? 맞아요. 자, 이 형광등은 바로 내부에 수은전자가 있게, 수은원자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게 수은원자가 전극에서 방출됐을 때 충돌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전자와 충돌하게 되면은 높은 에너지를 얻고, 자, 이것이 낮은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빛이 방출됩니다. 근데 이 빛은 방출되는 형태가 바로 자외선의 형태예요. 자외선의 형태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안티 때문에 이 형광등 안에다가 물질을 바릅니다. 빛을 잘 보이게 하는 물질. 자, 그 물질이 바로 우리가 형광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름이 일종의 형광등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외선이 가시광선으로 바뀌게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3파장 전구라고 하면서 아래에 있는 이런 전구를 3파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 거는 이런 형광등의 원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작게 만든 거예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런 세 가지 색의 발광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3파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3파장 램프가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냐? 여기 밑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바로 안전기가 있는 겁니다. 이 기존의 형광등 조명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게 안전기입니다. 안전기라고 하는 것은 형광등에 일정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안정적 전력 공급 장치가 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여기 하우징 안에다가 통째로 그냥 넣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외부의 안전기가 필요 없이 램프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전기 내장형 형광등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게 되는데, 예전에는 뭐 초반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오스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런 안전기 내장형 형광 램프가 많이 사용돼서 오스람 램프 그렇게도 이야기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형광등은 이렇게 일자가 세 개 있는 것도 있는데 좀 이렇게 어때요? 좀 바람이 이렇게 좀 허리케인처럼 이렇게 막 몰려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립스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제품을 우리가 뭐 토네이도 시리즈 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안전기 내장형 형광램프는 일단 설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전구 소켓에다 놓고 돌리면 돼요. 그래서 백열전구 사용하던 곳에서 그냥 백열전구 빼고
이제 이 형광등 꽂아넣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쉽게 안전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좀 특징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안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간이 조금 제한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매력이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명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이용할 수 있고요. 백열 전구를 거의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열 전구보다 우리가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수면 같은 것도 훨씬 더 좋았죠. 그리고 색 온도가 색깔이 처음에는 좀 많은 색을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점차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위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색깔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LED 조명으로 갈 수 있죠. 사실 LED 전구가 오늘날 사용이 가장 진보된 형태의 이런 조명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LED라고 하는 반도체에서 빛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에너지의 대부분이 열이 아닌 빛으로 나온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 백열 전구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열로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반대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어서 효율성이 높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도 좀 낮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명이 굉장히 길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LED 전구는 다른 장치들을 좀 사용하게 되면 조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색상 조절 같은 다양한 조명 효과를 좀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백열 전구가 충격에 좀 약하다고 했는데 형광등도 비슷하거든요. 형광등도 백열 전구보단 낮지만 충격에는 어쨌든 약해요. 그런데 LED는 이 반도체 칩으로 되어 있어서 충격과 그 다음에 내구성, 특히 이제 진동이 강한 곳에서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주거용 뿐만이 아니라 상업용이나 산업용 이런 데에서도 조명의 요구사항에 적절하게 부합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백열 전구는 일단 비효율적이고 빛은 따뜻한데 수명이 짧으면서 에너지 소비 문제로 사실은 거의 단종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백열 전구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빛이 만들어내는 좀 특이성, 연색성이라고 하는 아주 부드러운 색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 곳에서는 아직도 백열 전구가 좀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형광등은 백열등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조금 더 좋고 그리고 수명도 길지만 이 빛의 색깔이 좀 차갑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그리고 좀 일종의 순 같은 것도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LED 전구는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용도로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좀 좋은 그리고 목적도 다목적 용으로 사용하기 좀 적합한 그런 지속 가능한 조명의 선택 옵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LED 조명이 가지고 있는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색상 표현이 단점이었는데 자, 그런 것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이나 수명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좋아지고 역시 환경성, 환경 친화성 같은 것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아마 이제는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는 조명 기구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LED 조명을 여러 개 좀 쓰고 있는데 근데 LED 조명도 처음에는 색깔이 좋았다가 나중에는 색깔이 점점 바뀔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백열 전구는 오래 사용해도 수명은 짧지만 색깔이 많이 바뀌지는 않는데 이 LED 전구는 LED 램프는 색깔이 조금 바뀌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 문제는 LED 칩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서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변환 장치에 좀 문제도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사실 때 사실 조금 좋은 걸 사시는 게 여기 나와 있게 되는 평균 수명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명은 그냥 대략적인 거예요. 정확하게 뭐 완벽하게 이만큼 쓸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략 잘 쓰면 그리고 좋은 제품을 선택했을 때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용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조명을 한번 잘 봐주시죠.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번 잘 봐주시고 자 저도 이제 한 시대를 쭉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백열 전구에서 형광등으로 그리고 LED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마치 자동차도 이제 고전적인 우리가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세대 변화를 실감하고는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셨던 조명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조명 기술에 대해서도 논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산의 류 전병칠이었습니다.